저희 토론에서 이제는 좀 경제 토론, 나라 전체를 살릴 그런 토론을 할 때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홍 후보님께서 G7 늘 내걸면서 잠재 성장률 3%로 국민소득 5만불을 이루겠다. 이명박 그 747 이후에 이런 그렇죠. 성장률과 어떤 이런 국가의 이 도달 목표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공약이 제시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예. 자, 지금이 우리 국민소득이 한 3만 2천 불 정도라고 보고요. 예, 예, 예. 예. 잠재 성장률 3%가 됐다고 치고요. 예. 5만 불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소득 성장률을 그 5만 불까지 가려면 지금 상당히 우리 성장률이 2, 3% 갖고 1% 갖고 아니, 어렵죠. 3%가 됐다고 치고. 예? 3% 됐다고 치고 몇 년 걸리냐고요. 그건 계산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 계산 안 해 보시고 안 해 봤습니다. 난 밑에 전문가들이 주길래 그게 참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래 했습니다. 새로 계산해 그럼 이왕이면 10만 불 제시하지 쪽에. 예? 10만 불 제시하지. 그건 과도하죠. 과한가요? 그건 과하죠.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비전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가슴 뛰는 야 우리 국가가 G7, G5로 간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그냥 부모만큼 살 수 있을까? 이 자신이 없어서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이런 비전을 우리가 제시한다면 얼마나 가슴 뛰고 희망적인 겁니까? 대신 현실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예.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 3%로 매년 성장하면요. 예. 15년 걸려요. 15년? 제가 대통령 15년 하실 겁니까? 그 목표치죠. 목표치고 그게 몇 년 걸리고 그게 그런 문제는 아니죠. 대통령이 5년 재임 중에 전부 다 하겠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목표치를 그래 정해놓고 가자. 그러면 왜 10만 불을 제시 안 하냐고요? 예? 10만 불은 제시를 안 하냐고요? 5만 불이 장기적인 목표치면 4만 불 거쳐서 5만 불 갈 거고 5만 불 다음에 10만 불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3% 계속 성장하면 20년 뒤에는 10만 불이 될 텐데 왜? 15년이라 왜 15년 뒤에 수치를 목표로 제시하셨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5만 불 시대가 되면 우리가 그 G7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G7 시대. 15년 뒤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간 목표 수치로 5만 불을 정해놓고 G7 시대로 한번 가보자.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예. 원대한 목표의 제시다. 그렇습니다. 계산은 안 해본 수치다. 아, 계산은 그런 식으로 아니, 수치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옛날에 그 뭐 이명박 학자들이 얘기할래 좋아 보여서 제시했다. 때는 예. 아, 이명박 대통령이 747 공약할 때 그대로 됐습니까? 자, 목표 수치로 말하는 거죠. 3%라고 치고요. 예. 현재 잠재 성장률을 얼마로 보십니까? 지금은 2% 내외로 예, 보죠. 그렇습니다. 2%를 지금 하향 돌파할 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보다 좀 낮죠. 예, 지금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오면서 역대 대통령마다 잠재 성장률이 1%씩 떨어져 온 것을 아십니까? 그건 알죠. 알죠. 그게 지금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연평균 10% 성장할 때는 예, 있었어요. 그래서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예, 예. 그러면 역대 정부마다 수출도 잘 되고 뭐 소비도 늘고 부동산 값도 오르고 하는데도 잠재 성장률이 계속 1%씩 떨어져 왔는데 어떻게 다음 정부에서 1% 이걸 역전시켜서 올릴 핵심적인 방법이 뭹니까? 그게 핵심적인 게 그 경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금지되는 것만 해놓고 모든 걸 허용하는 선진국형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켜보겠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국가가 갑질하면서 모든 걸 간섭하고 이런 시스템보다도 민간의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성장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좋습니다. 그 예? 규제 완화로 민간의 활력을 키우고 예. 노조를 분쇄하고 규제 철폐하고 분쇄는 아니죠.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들어오게 한다. 네, 그런 내용들 예, 잘 봤습니다. 예. 물론 예. 이거 다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홍 후보님께서 이 성장, 5만 불로 가기 위한 성장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용 주도 성장이라고 했더라고요. 맞죠? 네. 고용 주도 성장. 그런 셈이죠.
예? 아, 그런 셈이라뇨. 그러니까 고용을. 공약집 제일 큰 활자로 써놨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가 없어졌잖아요. 네네. 예? 민간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금 공공기관하고 공무원 일자리만 늘이잖아요. 네. 이건 세금 나눠먹기 정책이니까 이런 정책을 취하지 말고 민간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고용 주도 성장을 한번 해보자 그 뜻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의 이 경제학적인 가장 큰 문제는 성장의 결과가 소득인데 소득이 성장을 끄는 것처럼 이거를 마차와 말을 거꾸로 한 거예요. 잠깐 제 말을 좀 질문이니까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많이 틀면 물이 나온다. 예, 물이 공급된다. 이런 앞뒤가 바뀐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결과로 이제 일자리가 없어졌죠. 근데 일자리도 투자에 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면 소득이 이루어져서 투자, 고용, 소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투자라는 것은 일감이 있어야 그리고 수익이 날 보장이 있어야 기업도 투자를 하고 정부도 세금이 거쳐서 공공의 효과적인 일거리가 보여야 공공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민간과 공공의 투자가 수익성과 효율성이 나오는 일감 주도 성장이라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이것도 일감과 고용 이렇게 이 관계를 생각하면 원인과 결과를 물론 문재인 정부보다는 소득보다는 그 앞단을 얘기했지만 어차피 투자의 결과인 걸 맨 앞에다 갖다 놓고 이것이 성장을 끈다 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아류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지사님은 지사 7년 하시면서 지금 말하신 대로 해왔습니까? 예. 예? 예. 그래 해서 제주도가 잘 살았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데 공공과 민간의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을 해서 네, 죄송합니다.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7년 누계 46%의 성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런데 왜 시간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고용 주도 성장을 물어봤는데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 유승민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시죠.